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위로와 평강이 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귀한 성도님을 통해서 영혼도 부치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질에 채워주심도 감사하지만 지금은 한생원이 더 하나님께로 인대해가는 목회의 삶이 너무나 저에게는 중요한 것이지. 누가 친구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의 원치 않는 그 질병과 오늘 보내주시는 영혼들을 바꾸시려나 보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 목회자가 좀 귀가 좀 안 들리면 어때요? 많은 장애를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 하나님께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살아가면 그것만이 된 거 아닙니까? 내 다른 데도 아프게 해줘도 돼요. 낫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께로 영혼들이 살아만 갈 수 있다면 지금 없다라고 피어간 세대 가운데 우리 두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 세워질 수 있다면 나 계속 아파도 돼요. 우리 예진이 어디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딸로 살 수 있다면 나 여전히 아파도 돼요. 내 아픔으로 인해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사랑한다면 내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주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 여러분들, 부족한 사람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개인적으로는 다 말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로 여러분들도 싱크홀과 같이 뻥 뚫린 마음으로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고 있겠지요. 인생의 문제들을 육신의 방법과 분주함으로만 해결한다면 얼마나 더 스트레스겠습니까? 우리의 영혼을 살피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비록 정쟁터와 같은 사업의 현장과 같을지라도 영적인 생각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육체가 교회에 모여있는 것 맞지만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존재로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생명과 평안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문제를 영적인 싸움으로 인지하고 내 속에서부터 찾아오는 평안을 구하며 나갈 때 현실에서의 우리의 문제들도 하나둘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제자를 찾아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예배 나오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이와 같이 싸움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심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수도 없이 많은 싸움거리가 사람마다 다양하게 계속해서 생겨날 것입니다. 여기에서 앉아있는 우리 개개인들이 다 자기만의 이겨내야 하는 싸움거리의 주제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혼자 끙끙거리며 알았다면 우리는 기도 제목을 서로에게 내어놓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 둘씩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내서 살아가는 우리 가족과 같은 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시편 121편 시편 기자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나 하면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끌리라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올까. 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고민하는 각자의 걱정과 고민들 속에서도 변함없이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한번 따라 외쳐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것을 믿고 믿음 안에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지키신 당신 나의 은혜 나를 기대되시니 나 제 해와 밤에
시간 눈을 한번 감고 기도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 이 예배에 와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결정하고 일어나서 몸을 움직여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형리를 통해서 복음의 제시도 받았고 내 속에 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은 싸움을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 그 싸움에 나 혼자 덩그러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도우게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동진 목사는 귀가 한쪽이 들리지 않는 난청이라는 그런 질병들 속에서 갑자기 많은 싸움이 있었습니다. 분주한 한 주를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삶 가운데는 어떤 싸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싸움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이동진 목사의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또한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보호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바로 여러분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속의 경제를 하나님이 도우시길 원하시고 의지능제의 악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길 원하십니다. 무엇보다 조성중 성도님들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우리 속에는 이런 싸움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 큰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잡아주시기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여전히 열려가고 부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낮에 해와 같이 밤에 달과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조이지도 않으시고 주시도 않으시며 아버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잡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한 바라니 주여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아버지의 귀 아버지 열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열렬하게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싸움을 대신 싸워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보세요? 네, 전화 주셨대요. 아, 네, 저기 교회 문의 드리려고 왔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저희 그 유치부 좀 네. 문의를 좀 하려고 하는데 네. 네, 그 5세 아이인데 네.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지금 뭐 5세 한 명이에요? 네. 저희는 아직은 이제 유아부 예배는 개설이 되진 않았어요. 아, 네. 하지만
시설이 워낙 뭐 간단하고 또 애들 잘 준비가 되어 있어서 오셔서 잠옷실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면 돼요. 11시에 와서 1시간 정도 예배 드리고 잠깐 교제하시다가 나가시면 돼요. 아이랑 엄마랑 같이 들어가서. 그렇죠. 네네네. 근데 예배가 그러면 애들 막 놀고 싶어 하고 막 그러는데 네. 잘 어떻게 돼요? 그래도 저희 동시 예배로 아이들하고 이제 돌아가지 않으니까 뭐 그게 조금 안타까운데 일단 저희는 뭐 부서가 구분되어 있진 않아요. 하지만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면 이제 저희 자녀들이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이에요. 그 친구들이 찬양을 해요. 찬양할 때는 뭐 모자실에서 하고 그렇게 해도 어머님 설교가 시작되면 요 친구들이 그 동생을 좀 봐줄 수는 있어요. 이 교회가 저희가 뭐 아직 코로나 중이라서 전체가 다 회복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그래도 비대면으로 드리는 게 너무 답답하고 그런 분들이 이제 교회로 오시거든요. 그럴 때, 뭐, 지금같이 이제 5세 아이 정도 되면, 그렇게 이제 조치를 해드릴 수 있고, 어머니 홈 에어바운스라고 아십니까? 아니요. 요런 놀이기구도 그 방에 넣어드려요. 그래서 아이들이 지겹지 않도록 놀이터 같이 이렇게 꾸며놔요. 어떤 거라고요? 홈 에어바운스. 홈, 아, 그왜 애들 바람 넣으면 통통 안에서 노는 거 있잖아요. 찬양할 때는 어머님이 같이 있어도 되고 설교가 시작되면 아무래도 집중을 해야 되니까 우리 아이들이 초등학교 뭐 2, 3학년 아이들이 같이 놀아줄 수는 있어요. 저희가 뭐 그러면 네. 5세가 아직은 없나 봐요. 모세가 한명 있긴 한데 지금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 중이죠. 어머니도 대단하십니다, 그래도. 네. 요 근처 사시나 봐요? 이제 이사를 온지 이제 한두 달 돼가지고, 아, 그렇구나. 이제 교회를 옮겨야 할것 같아가지고. 원래 이제 다니던 교회는 좀 컸어요? 조금 컸어요. 지역은 어디였어요? 지역은, 사실 수원이었는데, 가기가 힘들죠, 수원도. 좀, 그래서 또 이제 아이가 학교도 여기 다녀야 하고, 이제 여기 있을 거니까, 그렇구나. 좀 생각하고 있어요. 혹시 교단은 옛날에 어디 다니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저는 사실, 교단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렇죠. 이단이라는 그 기준도 그렇죠. 어쨌든 사람이 지은 거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단이 있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저희는 한국에서는 이단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아, 그 네. 침례회거든요. 예수교 아이고, 침례회. 전혀 상관없습니다. 알고 계세요, 여기? 침례회 뭐 전혀 상관없습니다. 일단 이사 그런, 오셔가지고 또뭐 새롭게 정착하실 교회에 맞춰가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구원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동기부여를 주는 부분은 참 좋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그거를 그리스도 향기를 네. 주변이나 하게 느끼게 하는 그게 이제 전도라고 생각을 하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여기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런 시스템이 그 기승전 전도에 좀 많이 포커스가 돼 있는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아유, 어머니 왜냐면 대단하시다, 그래도. 제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알것 같고, 이제 깨달아서 제가 그렇게 체내화가 덜된 상태에서 계속 뭔가를 해야 하는 느낌이라, 준비가
완전히 될 때까지야 네. 계속 저기 하겠지만. 그 맞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뭐 그런 프레임이 없고요. 네. 또 이제 지금 요즘 같은 시절에 전도를 또 이렇게 일반화 시키거나 또 이렇게 요청하기가 힘든 시기예요.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오셔가지고 네. 저희는 타이틀이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입니다. 네. 오셔서 일단 마음이 편해야 되고 네. 또 예배가 좀 즐거워야 되고 네. 그리고 또 아이들 있는데 이제 안전해야 되고 네. 코로나 시절이라서 이제 인원이 많지 않아서 오히려 이렇게 보면은 더 안전할 수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안 오니까 네. 한번 예배 뭐 홈페이지 보시면 뭐 대충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뭐 이 찬양하고 설교는 다 보실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도 현장으로 한번 와보면 또 받는 느낌이 다르니까 네. 한번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기회 돼서 한번 연락 다시 드리겠습니다. 네, 예. 저희는 뭐 또 제가 젊기도 하고 네. 저희 아내도 뭐 젊어서 우리 젊은 가족들을 잘 품을 수 있는 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사진하고 조금 안내 보내놓을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